예,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어서 아까 이어서 그 59쪽부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쪽을 이제 보시면 59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59쪽이 이제 나오는데, 자, 이 59쪽에 이제 유리창 1이라고 나오죠. 정유창 1. 그래서 유리창에 이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다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 시가 이제 왜 절제됐냐면, 특히 이제 그쭉 내려가다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라는 말이 있어요. 위에서 밑에서 셋째 줄에 외로운데 황홀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두 개를 대치시켜 놨죠. 외로우면 막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절제된 거라고 그런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이라는 시는 거기 보면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했다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29세 되던 해인 1930년에 썼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비통한 심경을 주제로 해서 절제된 언어, 그다음에 시적인 형상으로 객관화한 점이 인상 깊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아들을 잃은 어떤 그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을 다쓴 거고, 결국 유리창이라는 게 이승과 저승을 가로막는 장벽이죠. 여기서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에서는 이제 물먹은 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별이 물먹을 수는 없죠. 아들이 죽어서 눈물 흘린 상태로 내가 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먹은 별이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또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그 셋째 줄에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시적자의 심경은 유리의 감각과 마주쳐서 사라진 가냘픈 생명체의 이미지를 빚어낸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쭉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먹은 별. 여기 세 번째 단락에 첫째 줄 나오죠. 아이를 죽은 잃어버린 슬픔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7, 8행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 밑줄 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척의 자식을 잃은 슬픔이 참척의 비통한 심정이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약용의 농화강지라는 작품 여러분 글과 생각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비슷한 거죠.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된 시어로. 그 다음에 이제 낯선 풍경의 역동성과 상상적 공간 바다 시편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즘이라고 썼어요. 이미지를 잘 써놓은 거죠. 그래서 그 나직한 하늘은 백금 빛으로 빛나고 물결은 유리판처럼 부서지며 끌어오른다. 동글동글 굴러오는 짠 바람에 밤마다 고운 비가 고이고 배는 화려한 짐승처럼 뒤지며 달려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62쪽으로 가보면 오가 다섯 번 나오죠.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재미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먼데 산이 이제 군마처럼 그 뛰어온다는 것들을 이게 이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거기 62쪽에 이제 보시면 62쪽을 보시면 이제 그 마지막 밑에 보면 정중히 그리는 바다의 풍경은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이나믹하다고 하죠. 역동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 역동성의 비밀이 이제 시인이 느끼는 감각을 사물의 움직임을 전이 바꾼다는 거예요. 전이라는 게. 트랜스퍼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그 항해하거나 기차를 타고 달리며 해협의 풍경.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옥천이라는 곳 자체는 내륙 지방이거든요. 내륙 지방이니까 바다 자체가 없어요. 바다를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이 바다를 했다는 것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특히 가거나 다른 곳에 갔을 때 이제 아마 바라본 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가지고 원, 투, 쓰리, 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를 씁니다. 뭐 바다시가 상당히 길어요. 뭐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64쪽을 가보면 64쪽에 보시면 이제 정종의 바다 1 나오는데 이제 고래가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에 펼쳐지는 풍경을 그려놨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푸른 물결이 펄럭이는 모양을 해협이 천막처럼 퍼덕이요 나오고 있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천막처럼 퍼덕인 단추.
약동성 이런 것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제 백록담이라는 시가 이제 65쪽에 나오죠. 수척한 자연과 고독한 자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후기에 나오는 어떤 그 산수시라고도 하죠. 산수시, 자연시라고도 하고 산수시라고 하는데, 이제 백록담이 한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올라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거기 그 65쪽에 1번에 보면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체 꼭지가 소모된다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면서 어떤 심정들을 쭉 써놨습니다. 이건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67쪽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에 한라산 백록담을 향해 오르는 과정, 시적자의 등경길을 따라서 공간과 시선, 사물의 변화가 함께 진행된다. 절정에 가까울수록 그런 뻐꾹체, 그런 그 꽃키가 소모된다는 식구는 그런 산의 고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적자는 고산 식물의 생태로 높이를 가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쪽으로 가보면, 밑에서 결론에서 한네줄 올라가 보세요. 한네줄 올라가면 새로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70쪽에. 새로운 시적 구성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지용의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식민지 말기라는 데 대한 성찰적 시선, 그리고 여린 생명체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시선, PT라고 하죠, 영어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정지용은 언어를 예술적 대상으로 했다. 갈고 다듬었다. 조어를 했다. 조어. 조어란 말 쓰죠. 새로운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그런 감각, 특히 이제 감각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첫째 줄에 감정을 절제했다. 아까 했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꼭 알아두세요. 유리창에 나오는. 이 외로운 황홀한 심사가 이 정지용이 이제 일종의 감정을 절제한 그런 그 뭐랄까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이 정지용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상 같은 경우는 77쪽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 그 이상은 뭐 이게 참 재밌죠. 이 상자가 77쪽에 보면 이게 상자. 수수께끼 상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에 김혜경이죠. 다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아버지가 이렇게 혜경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이상이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경성제대 건축가 출신이죠. 건축가 출신인데, 일본 현장에서 나중에 졸업하고 일을 하는데, 김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러야 돼. 김상. 이게 무슨 무슨 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상. 이시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나는 내시 속에 수수께끼 상자 같은 시를 썼으니까 한번 니들이 잘 파악해봐라. 근데 이거는 다시 식민지 지식인의 이상이죠. 그리고 시 자체가 이상하죠. 이상이에요. 롯데스크루바처럼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이상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제가 그 시집을 하나 낸 거에 이제 보면 이상의 이상과 이상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상의 이상과 이상. 그러니까 이제 말놀이시인데, 이제 그 속에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오감도라고 하는 것도 조감도라는 것이 이제 오감도로 쓰인 거예요. 건축가는 조감도를 만들잖아요. 새의 눈높이. 근데 이걸 까마귀 옷자를 써가지고 오감도로 한 거죠. 이게 상당히 전공과 관련된 그런 시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쪽에 보면 이제 셋째 줄에 본격적으로 작가 이력을 시작한 게 이제 그 이제 건축가 일문시 이상한 가역 반응 조감도 이런 걸 발표했다고 나오죠. 나중에는 이제 오감도가 되는 거고요. 이 건축무한 육면각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거는 일종의 백화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화점 보면 이렇게 네모가 있고, 건축무한 육면각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다시 네모가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마름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의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 계단의 모양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건축무한 육면각체거든요.
백화점에서 이제 물건 사거나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막 여기에 막 장자 이야기가 나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의 신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거기 그 78쪽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제비다방이라고 나오죠. 기생 금홍을 만나서 귀경에서 종로에 다방을 기업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 심해져서 79쪽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줄이 나오죠. 다방문을 닫고 요양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권태라든가 이런 그 수필 이런 것도 쓰게 되고요. 뭐 여러 작품들 썼죠. 날개도 썼고 많이 썼는데 뭐한 28살 우리 나이로 하면 정말 일찍 죽었죠. 자, 80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두 번째 줄 나오죠. 일본 경찰에 의해서 불량 선인으로 몰려 체포돼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말잘안 들었다는 거죠. 니시간 다서에 소감되었다가 건강학과로 풀려나서 4월 17일에 이제 요절해요. 그러니까 되게 일찍 죽고요. 자, 이 작품 세계의 특징은 근대적 삶의 양식과 파토스.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파토스는. 감정. 이 반대가 뭐겠어요? 로고스죠. 0점이라고 나왔죠. 그런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 속에 잘 녹아냈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83쪽에 보시면 이제 근대에 대한 건축학적 투시라고 나오죠. 이분은 이제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축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고 85쪽에도 이제 쭉 나오죠. 죽음을 앞두고 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막쭉쓴게 나옵니다. 투시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84쪽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근대 건축의 유형을 보면서 천근, 철골, 시멘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두 번째 단락에 오감도는 아까 이야기했죠. 조감들, 오감들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원문 및 해설이 86쪽에 나오죠. 오감도. 그래서 한 명의 아이가 무섭다. 이 아이는 아이거든요. 무섭다고 그리고 13인의 아이가 질주한다는 거예요. 기름 막다는 골목이 적당하고 하면서 13인의 아이, 도대체 13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뭐 조선의 남한과 북한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설도 있고 상당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찬반이 이제 호불호가 명확하죠. 이게 시냐라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천재적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시에 대한 어떤 13의 의미, 13인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자체가 무서운 상황. 그러니까 일제의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인의 고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이상의 오감도라는 그런 그 시집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식인의 고독. 까마귀라는 것은 이제 고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91쪽에 보시면 이제 거기 띄어쓰기가 하나도 안돼 있죠. 91쪽에 이제 작품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상의 작품을 이제 일종의 그 자동기술법이라고 하거든요. 91쪽에 시 나오죠. 오감도 시 제2호에 보면. 그래서 이 시도 읽어보면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졸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뭐 해가지고 상당히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이야기들 나오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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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한자 용태에 대한 문제도 1, 2, 3, 4 숫자를 가지고 막 써놨어요. 숫자를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이상의 시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뭐 하여튼 세부적인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94쪽에 보면 절망의 재기적 운동 꽃나무로부터 절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상의 시에서 특히 이제 꽃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상이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이제 그 꽃을 분석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98쪽에 보면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상은 상당히 형식적인 실험만 그친 게 아니고 다섯째 줄에 보면 99쪽에 형식적인 실험만 그친 게 아니고 이제 근대적 삶의 문제 토대 정신적 삶의 양향을 그려냈다
양상을 그려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석이 이제 또 유명한 백석이 나오죠, 백석. 이 백석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백기행이죠, 본명은 백기행입니다, 거기. 백석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백석은 일종의 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103 쪽에 보시면, 백석. 필명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 그 1912년, 1902년생이 정지용. 정지용이 1902년생이고, 이제 백석이 이제 1912년생이에요. 1912년생. 그러니까 백석보다 정지용이 10살이 빠르죠. 백석은 1912년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처음에는 시로 등단을 했다는 게 나오죠. 거기 1935년, 위에서 한 일곱째 줄 정도 내려가면 8월에 시 정주성을 발표해서 시로 등단했어요. 정주성은 이제 고향인 정주의 이야기죠.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뭐, 하여튼, 근데 백석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1930에서부터 39년까지가 국내 활동이고, 1940에서 45년까지가 이제 만주를 유랑해요. 그리고 1945년에 이제 해방 후에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에서 62년 북한 체제 문학 활동을 하고 1962년에서 66년은 또 북한에 거주를 해. 상당히 좀 화려하죠, 이 경력들이. 그리고 이제 교사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거기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나오죠. 백석이 이제 처음에는 교사로 가요. 교사로 갔다가 쭉 내려가다 보면 정규성 밑에 나오죠. 박경렬을 만나고, 대표 시집을 이제 했고, 김자와 동거를 시작을 했고, 또 그 영어교사로 부임을 했죠. 그리고 또, 경주로 가서 부유한 집안 여성과 결혼하고 또 헤어져요. 또 제자의 누이에게 청혼하지만 동거를 이유로 거절당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백석은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게그 103쪽의 마지막 단락인데,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연민, 유년 시절의 공동체 체험, 풍속의 풍부한 재현, 평안북도 방언, 새로운 스타일의 시적 구문 제시했다. 특히 이제 후각과 미각의 이미지를 구사했다는 거, 이런 거,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백석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 104 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한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시인이라는 명예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기 구분은, 백석의 이제 그 시기 구분을 한다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국내 시대와 이 만주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시대는 당연히 이제 만주 이전이고, 이 만주 시대는 1940년대부터 시작되는 이제 1940년을 가리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주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크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을 발표했어요. 그건 뭐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작품 세계의 특징이에요. 거기 그 107쪽을 보세요. 107쪽. 이 여러분 이제 이 크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시를 공부할 땐첫 번째 생애와 관련돼서 문제가 25문제면 한 5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두 번째가 작품 세계. 이 작품 세계가 제가 볼땐한 15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15문제. 작품 세계가.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그 이제 작품 세계, 이제 플러스 이제 작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15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결론에 이 사람의 의의, 뭐 영향, 이런 게한 5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합하면 25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다면 생애는 그냥 대충 보시고, 의의와 영향도 좀, 이 작품 세계를 많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따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7쪽에 보시면 이제 국내 시절의 작품 세계라고 나왔죠. 107쪽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슴에 수록된 시편들, 만주 이주하기 전에 기행시 중심의 시편 이런 걸 많이 구성돼 있다. 그래서 이제 유년기의 어떤 추억들을 많이 그리고 있다고 또 나오고 있죠. 유년기의 어떤 여러 가지 추억들. 그래서 이제 특히 107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첫째 부류, 이게 이제 첫째 부류가 뭐겠습니까? 첫째 부류. 이게 이제 유년기의 어떤 추억들이에요. 여우 난골조. 나오죠? 107쪽의 마지막 단락. 여우가 자주 드나드는 곳. 고야. 옛날 저녁이죠. 고야. 너먼 밤, 뭐, 이렇게 노끈 많이, 뭐, 이런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하여튼 고향의 모습을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평북 방언. 특히, 후각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필기해야겠다. 107쪽에 밑에서 둘째 줄, 유년기의 아동을 화자로 삼은 점,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유년 화자라고 써요. 유년 화자. 유년 화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류가 거기 이제 두 번째 108쪽을 넘겨보시면, 108쪽에 그두 번째 단락 나오죠. 둘째 부류. 이게 이제 뭘까요? 아까 했죠. 가난하고, 거기다 쓰셔도 돼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의죠. 자, 여기에 대한 연민의 정의 나오죠?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여승이라든가, 뭐 나오죠? 쭉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소외계층, 뭐, 동물, 곤충, 사물들을 가지고도 썼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좀 따뜻한 연민, 이런 시들이 이제 삭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는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죠.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의 거기 이제 그 109쪽이 첫째 줄 나오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슬픈 존재 인식.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작품이 이제 나오죠. 세 번째 부류의 작품. 이게 이제 그 광원 3비 등이 있는데 사물이나 인물을 풍경화적 화법으로 그린 단형시적인 형태가 이제 세 번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풍경과 인물 및 사물을 그리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풍경, 그러니까 풍경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부류는. 잘 쓰기 귀찮으시면 풍경시라고 쓰세요. 네 번째 유형은 뭡니까? 그 앞에 나오지만, 그런, 그 혐오스러운 세계와 가난하고 고결한 시인을 대비한 작품이에요. 네 번째 유형이. 거기 109쪽에 혐오스러운 세계. 가난하고, 이런 시 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부터 쭉 나오는 작품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나타샤가 누구냐? 김영한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요정을 운명을 하는 여자였죠. 그래서 그 김영한 과 이제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제 가지 않죠. 왜 그러냐면 백석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가지 않는데 그래서 길상사의 이제 그 요정을 이제 나중에 이게 한 100억 뭐 수백억 되는 것을 이제 그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부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내이 돈은 백석의 시한 줄값도 안 된다. 백석의 시한 줄값도 안 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길상사의 한 모퉁이에 이제 자기를 유골로 뿌려달라고 해서 죽습니다. 김영하는. 그래서 길상사에 가면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이라는 그런 시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만주 시절의 작품 세계가 또 나오죠. 만주 시절의 작품 세계는 특히 이제 그, 두 번째, 여수는 나그네의 근심이에요, 나그네의 근심. 감상. 이 센티멘탈하다는 거예요, 감상은. 센티멘탈리즘이죠. 자성시는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주에 가서 이제 여러 어떤 그 겪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썼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그 귀농이라는 것도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나오죠. 썼고 이제 마지막이 자성시.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는 시라는 뜻이에요. 자성이라는 거. 이런 걸 많이 쓰게 됐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작품의 원문을 보면 이제 윤현의 고향 풍요한 민화의 세계 여우 난골 쪽이 나오죠. 그 자기 어떤 고향의 어떤 내용들 썼는데, 특히 112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뭡니까, 하나 둘셋네번아세번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이 그득히들부터 쭉 해서 새우 내 냄새가 나고 미칠 수 있어요. 또 인절미부터 쭉 해서 내 냄새도 나고 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후각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 백석의 신은 후각을 빠뜨리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신 아까도 나왔지만 윤현화자, 거기다 좀 써보세요. 윤현화자. 등장을 하고 규칙적인 문장 구조와 리듬.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안북도 사투리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이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아주 명작이 나오는데, 114쪽.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향대립의 세계라고도 해요. 이향대립의 세계. 왜냐면 세상과 나. 가난한 나와 더러운 세상. 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눈이 푹푹 내리고 막쭉 나오는데 116쪽을 보세요. 자, 116쪽에 보시면 거기 이제 산골로 가는 건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일종의 나약한 인간이 그리는, 거기다 필기하세요. 동화적 이상향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양대립적인 어떤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오와 갱생의 꿈인데, 회오라는 것은 이제 117쪽에 후회라고 생각해요. 후회. 갱생을 다시 사는 거죠. 남신의주 유동에 있는 박시봉방은 박씨의 집이란 뜻이에요. 박씨의 집. 여기 이제 박씨 봉방이잖아요. 이의 집.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없고 같이 살던 집도 없고 하면서 이제 어느 곳에 이제 내가 새를 얻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썼다. 이 정도로만 이 시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백석의 시를 읽으려면 어떤 평안북도 방언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기 그 뭡니까? 119쪽에 두 번째 단락에 밑줄 써요. 어느 사이에 한 나는 하고 시작되는 이 작품은 하자가 직접 자신의 인생 역정을 요약적으로 회고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자, 밑줄 채우세요.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어느새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의 동생들과도 떨어져 가지고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자신의 인생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신의 인생과 이제 정면으로 대결하는 거기 그 밑에서 다섯째 줄에 밑줄 쳐놓으세요. 시인이 자신의 인생과 대결하는 심각하고 진지한 자세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작품의 뭐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십시오. 이걸 다 제가 일일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특히 이제 백석의 시의 특징이 이제 123쪽에 나옵니다. 이 3쪽. 거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다 밑줄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별표. 그래서 잘 나옵니다. 문학사, 백석의 시의 문학사적 의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1930년대 한국 시사에 새로운 구문 구조와 리듬 구조를 활용한 개성적 스타일의 시형을 제시했다. 유년기 화자. 유년기 화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평북방언도 아실 거고. 그다음에 남성 시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후각, 비각, 촉각도 이야기했고요. 성찰하는 자성시.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백석까지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게 이제 백석에서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제가 없어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거기 이용학을 좀 여러분이 보시고요. 서정주를 한번 보세요. 서정주에 대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미당 서정주죠. 거기 여러분 교재 155쪽이요. 그래서 이 서정주는 미당이라는 말 자체도 나는 아직 시인으로서 집을 짓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 위대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서정주를 시의 정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친일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죠. 이 시의 세계로 보면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거기 첫 시지 화사집부터 귀촉도 뭐 동천 질맞은 시나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시세계의 변동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서정주 시인은 이제 특히 1953년에서부터 2000년 요 시기에 설화라든가 은유 영원성의 시 이런 걸 많이 써요. 이런 걸 특히 이제 많이 쓴 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5년생이라고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이 부안 고창군 부안면 선운리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김성수 집안 농감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감독이죠. 이런 것을 일했고 아버지가 이제 끼어 있어서 한학과 신식 교육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다음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이제 밑에 셋째 줄 있죠. 6년 과정을 5년 만에 마쳤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156쪽으로 가보면 이제 톨스토이라든가 둘째 줄에 뭐 도스토옙스키, 제아볼 뭐 이런 거 쓴 분이죠. 이런 그 상징주의 시 같은 것도 많이 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됩니다. 문단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파라고 나오죠. 오장환, 유치환, 과 더불어서 그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보통 생명파라고도 하고 인생파라고도 해요, 같은 말. 생명파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인생파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첫 시집이 화사집이 그 밑에 있죠? 출간됐다고 나옵니다. 화사집. 그러니까 화사는 꽃뱀이란 뜻이 꽃뱀. 꽃뱀은 결국 뭐냐면 꽃은 미죠. 뱀은 추죠. 이 미추의 문제를 가리켜요. 극단 미추도 있지만 미와 추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작품이죠. 그런데 이제 친일시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 다스시로 시지오. 거기 마지막 단락이 다섯째 줄에 창씨개명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송정 오장 송가. 오장,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오장 마쓰이 송, 오장 마쓰이 송가라고도 이제 써요. 그래서 그 결국 가미가제 특공대에 이제 참여한 한국인을 실제는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쓰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이 시를 보면 막 좀 화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오장마스 이송가가. 그 다음에 이제 157쪽에 보면 귀촉도라고 나왔는데 이제 귀촉도라는 것은 뭡니까?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게 일종의 소적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귀촉도라는 게. 이 소적세는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전시하에서 실어증도 겪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서정주 시선을 간행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동천이라든가 질맞의 신화라든가 여러 작품을 쓰는데 특히 이제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었던 이제 고창의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시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158쪽에 보면 작품 세계 158쪽에 작품 세계의 특징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주 시세계가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 문화적, 문학적 변모 이런 걸 중심으로 네 시기다. 첫째는 벽으로 두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158쪽에. 등단해서 시인부락으로 활동했고 화사집까지 시기. 그래서 일탈의 욕망과 원시적 생명력의 탐구.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일탈의 욕망과 원시적 생명력의 탐구. 그 다음에 둘째는 귀촉도와 서정주 시선. 그래서 동양적 영원성의 세계에 대한 탐구 밑줄. 그 다음에 이제 통찰과 달관의 자. 셋째는 신라초 동천 영원성이 관료하는 이상적 세계 밑줄. 신라에 대한 탐구와 불교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있죠. 넷째는 현실과 일상의 세계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변화시키는 시기다.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력과 욕망의 추구가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이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파격적이죠. 거기 보면 왜 파격적이냐면 그 159쪽에 자기 아버지가 종이 아니라고 농감이에요. 농감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데 애비는 종이었다라고 시작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시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거기 밑에서 셋째 줄 거기 네모 쳐놓으세요. 23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게 정말 명작이죠. 옛날에 이제 여기 네모 쳐놓고 막 나를 키운 건 파라리 해판이다 이렇게 막 CF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파라리 바람이다. 이 바람이 지금 재밌는데 바람은 자연으로서의 바람도 되지만 고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뭡니까? 허균이라는 사람이 강산의 도움이란 말 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전문학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의미도 실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실현 아닙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죠. 부양수 같은 경우, 시궁이후공이다. 이런 말 쓰거든요. 시는 빈궁해진 이후에 기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자, 그 밑에 있는 애비는 종이었다. 이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62쪽에 보면 영원성의 추구라고 나왔죠. 162쪽. 영원성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의 추구에서는, 그러니까 영원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보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성이 있겠죠. 이 시간성은 시대와 사회를 관통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다.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쭉이 부분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성의 어떤 시적인 주제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이분이 불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자연이라든가 여성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영원성의 시적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겠고 여성이 나온다는 건 뭐겠어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영원성이 조금 이제 말이 어려워지는데 서정주 영원성은 현실성과 역사성을 휘발시키는 매개체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서정주 씨의 영혼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서정주의 아주 중요한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